너무 예쁘다. 그리고 짜라란 올리야 올리야 아이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안 보이네? 근데 이게 고드름이 같이 나오게 찍을 수가 없다. 아 그래? 이게 너무 낮아? 응, 봐봐. 멀리서 찍어야 돼. 지금 되네. 지금 이렇게? 식탁도 나오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념. 우리 지호가 거의 사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열어볼게요. 네. 꿈을 때까지 진짜 맨날 눈 뜨고 자기 전에 맨날 생각해. 언제 오지 하고. 짜자잔. 와, 다이슨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놀 때도 살포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리야. 가비 제가 다이슨 박스에 가비질을 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 이렇게 집도 꾸몄어요. 얼리. 우리 예쁜 리본도 매달았어요. 아이 귀여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 오. 뭐가 오야? 보이지도 않네. 나 여기로 보여. 와, 정돈됨. 깔끔하게 정돈됨. 너무 예쁘게 정돈되셔서 빼기 아까워. 아, 하나씩 내가 찍으면? 그럴까? 셀비 해볼래? 내가 찍을게 이제. 그래. 저 종이에 오. 귀여워. 오케이. 뭐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베비? 어머! 아이고. 오늘은 헤어 모델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언니 핀을 예쁘죠? 언니 핀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언니 나와도 돼요? 응. 우리 사장님. 아니에요, 지호 사장님이에요. 아 맞다, 내 비즈니스. 지호 비즈니스. 아 웃겨.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꽂을게요. 다 이렇게 옆으로 꽂을게요. 어 좋아. 똑같이. 좋아. 맞아, 좋아.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그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러고
절대 컨피덴셜 유지하지. 웃겨. 아까 그 느낌 나요, 근데? 어, 의자를 더 빠뚝 붙여야 될 것 같아, 살짝. 이렇게. 아, 잠깐만. 해가 또 움직인 것 같아. 어, 너... 지금 이 정도였는데, 아까? 그 예상 세션 이제 이걸로 괜찮아요? 막 이런 거 찍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가까이서 하나만 찍을까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줌인 해서 찍어도 돼? 네! 얘네는 줌인? 이것도 끌? 끌까? 태어났을 때 이미 어린이. 언니 저 초록색 말고는 잘 초점이 잡히네요, 귀걸이. 아, 그래도 초록색이 금방 너무 반짝거렸던 것 같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반사해가지고 얘가 못 잡나? 그래서 이 원석은 찍었고요. 이 스톤을 한번 봐봐. 어, 그 호랑이 그것도 찍어야 되는데? 아, 호랑이. 호랑이 빨리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미안해, 빨리 만들어줄게. 다 팔렸어? 이제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햇빛이 너무 예뻐서 촬영을 잘 했습니다. 언니야, 그거 장난감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데 이따가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나갈 준비하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은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디 윗니?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멀티도 너무 못하고 그리고 쌩얼이 너무 좀 못 봐주겠어서 머리 하는 거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안 쓸 수도 있지만 여기 거울을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결이 씨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저는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미리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일 긴 머리를 안으로 다 말아줍니다. 주고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위에 단을 위에 단을 바깥으로 말아줄 거예요. 얼굴 바깥으로. 머리 자르고는 항상 새로운 고데기를 해야 돼서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시 뒤에 정중앙을 잡아서 이번엔 반대쪽을 바깥으로
제 머리는 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고데기가 잘 되는 편이에요. 숱도 없고요. 그래서 고데기를 즐겨 하는 편입니다. 좀 컬이 자연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머리를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내릴지 올릴지 너무 길어가지고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길 때 최대한 얼굴 뒤쪽으로 하시고 저는 얇은 머리카락이어서 꼭 뒤로 넘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식히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위에 뽕을 좀 넣어볼게요. 가르마에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빼고 그리고 식히고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잡아서 마지막으로 신경 쓰는 부위는 이렇게 쿠레나루 머리예요. 저는 이 머리가 너무 많아서 쿠레나루에 하필이면 머리가 많아서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달라붙지 않아졌죠? 띄워줬습니다. 끝! 결희씨가 집에 왔고요. 지금 출연 가능하신지요? 조금 그런가요? 네. 네. 네, 그럼 멋있는 손만 보여주세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다단!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레이더조 김밥입니다. 아 뜨거워. 아이고. 오케이 잡숴보겠습니다. 결희 씨 웰컴 홈. 이들로와 함께합니다. 네. 네 없어. 와. 고생하고 먹는 맥주가 꿀맛이야. 그려 고생했어. 이거 10개? 예, 열어봅시다. 되게 뭔가 많아 보인다. 와 짱이다. 짜자잔. 트레이더조 김밥을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유명하다. 미국에서 그렇게 말도 많은 트두김밥 먹어보세요. 접사보세요. 네. 같이 먹자. 그래. 잠깐만 잘 들어가. Cheers. Cheers. 아 뜨거.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게 없는 고추가 맛있어. 막 베이직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그렇지. 어. 슴슴한 맛.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신기한 게 밥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안 딱딱하고. 되게 부드럽고
신기하네. 밥이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좀 가벼워. 응. 헤비하지 않고. 오, 짱. 짱 좋지. 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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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방금 거 지우게. 다시. 그래? 어, 내 거 초점 안 잡혔어. 오. 와우. 잘 샀어. 어. 오늘의 저녁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밀프랩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불고기. 와, 푸짐한데.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결국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나가지 못했고요, 오늘은 준비하고 진짜로 카페에 나가서 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쓸 수 있을까 해서 머리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오늘은 머리를 대충 묶을 거예요. 찍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했듯이 앞머리를 잡아서 넘겨줄게요. 맞나요? 나가야 돼서 뒷머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영상 보니까 위에 볼륨 넣을 때 제가 엄청 세게 한 것처럼 나왔는데 정말 살살 해야 합니다. 스친다 수준으로 앞머리 살짝 1차로 이렇게 고데기 해주고요. 묶으려 했는데 하고 이상하면 풀어야겠다.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이 스크런치로 소정스가 준 스크런치 몇 년째 쓰는 중 그리고 이 만두를 스크런치로 구레나루를 이렇게 뽕긋 세워줄게요. 세워줬죠? 제 고민이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 편집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읍스! 왜? 찍고 있는데. 아, 읍스. 미안. 다 뜯겼어. 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고데기 하면서 멀티를 너무 못해가지고 말을 전달을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틀었고요. 제가 하려던 말은 지금은 미국 일상 위주로 추억들 위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점점 미국 일상에 관련해서 정보성 있는 컨텐츠 내용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카페에 가서 그거를 더 고민하고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안녕. 계속 놀고 있어요. 놀게 되네요.